진우스가 소송 결과가 잘 나왔다는 뉴스를 했는데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아까 보니까 아침에는 많이 올랐었는데 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던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글로벌 전략팀장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요즘에 연간 전망 쓰시느라고 뭐 굉장히 힘드셨다고 그래요. 아 그러게요. 오늘 지금 방송 끝나고 내일 마감이어가지고. 내일이 마감이에요? 네. 아 그는 좀 헬스케 보이게 합니다. 워낙 일을 하면 개인적으로 참 잘 알잖아요. 일을 하면 그냥 완전 그냥 에? 뭐라 그래요? 그냥 물불안거리고 하는 성격이라서 아유. 그 와중에서도 저희 3프로 TV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먼저 G2 분쟁의 내막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군요. 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예.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 길을 한번 열고 들어보실 만한 일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나름의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아까 시작하기 전에 김프로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누가 대선에 당선될 것 같아? 이건 예.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예. 그 결과값을 두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예측, 예상, 전망의 과정들이 중요한 것들이죠. 네. 그래야 그게 아닌 경우 혹은 그게 맞는 경우에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근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 그거보다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오. 근데 이제 제가 깜이 안 되죠. 제가 말할 만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이제 정치경제학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예. 대부분 G2 분쟁 그러면 미국이 때리면 중국은 버틸 거야 말 거냐의 이분법적인 이야기가 맞아요.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건 의미가 없는 예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오늘 예. 지금 시장이 또 한 번 불확실성의 직면에 있죠. 그래서 당장 오늘의 시향이 가장 급하겠지만 예. 이럴 때일수록 큰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큰 그림을 그리고 나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그림이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중국이 어떤 대응 전략을 갖느냐라는 거죠. 근데 올해 11월, 12월 이 연말 사이가 가장 큰 그림의 퍼즐을 맞춰야 될 시기예요. 왜냐하면 블루웨이브가 됐던 트럼프의 연임이 됐던 미국의 앞으로의 4년 이상의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나타날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중국은 그간의 미중 무역 분쟁이 18년 1월부터 정확히는 3월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예. 30개월의 시간이 걸렸죠. 예. 근데 내성이 쌓일 만도 한 시간이죠. 그 정도의 시간이 누적됐는데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중국만의 새로운 독자 노선에 방점해서 앞으로의 5년 조금 더 길게는 10년, 100년을 이야기하는 시간일 거예요. 예. 그래서 G2가 만들어오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또 우리 경제 모두를 흔드는 그렇겠죠. 그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예. 거기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네. 옷과 석과 명과 암을 가려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중국 경제 특집이에요. 마침 또 오중전회도 오늘 폐막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오늘 뭐 시장님들에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손 들고 나온 거잖아요. 네. 오늘 날짜를 벌써 2주 전부터 맞췄습니다. 오늘 네. 오중전회 끝나는 날이라 그죠? 그래서 네. 제 예상보다 이제 결과치가 하루 늦게 나오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땐 큰 의미는 없어요. 네. 그래서 중국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의 고정관념을 제가 깨뜨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큰 저항도 있을 것 같지만 예.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14차 5개년 기획에서 중국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를 보려면 네. 무역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G2 분쟁에 중국이 어떤 영향을 받을 건지 그로 인해서 한국이 수혜가 뭔지 혹은 한국의 악재가 뭔지만을 보시는데 예. 그 이전의 내막을 한번 그려보셔요. 예. 왜 G2 분쟁이 진행됐는지 그래서 정치적 사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걸 좀 설명드릴 거예요. 네. 지금부터 차트를 보면서 조금 그래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네. 예. G2 분쟁의 내막이다.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큰 목적이 G2의 재균형, 리밸런싱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우측의 큰 그림이 뭐냐면 예. 미국의 GDP 대비해서 넘버 투들의 GDP가 올라왔던 높이들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걸 일정한 그림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투기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이 투기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건 예전에 그리스의 전쟁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인데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죠. 미국은 넘버 2가 자신의 경제 규모의 50% 이상까지 올라오는 걸 좌시하지 않았고 예. 소련과 일본을 그렇게 부러뜨려 버린 거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 그 대상이 됐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아주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경제 규모의 규모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누르는 관점의 변화들이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프라자 합의가 있는 것들이고 구소련 같은 경우는 석유에 대한 공급 확대로 인해서 재정을 파탄시켜버렸던 것들. 그렇죠. 이걸 확 낮춰가지고. 네. 네. 그런 일정한 패턴들이 있는 건데 중국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예. 일정한 패턴에서 보면 통상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기술로 확대되고 금융으로 무너뜨리는 패턴을 이어가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그건 유사하지만 경제 규모의 크기에 대비해서 중국이 너무 크게 성장을 해버린 거죠. 넘버투가. 예. 왜냐하면 중국이 잘해서 이 격차가 줄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국이 미국과의 격차를 줄인 건 미국의 실수의 탓도 크죠. 미국발 금융위기 때 두 국가의 분쟁이 이제 격화돼야 되는 시기에 네. 오히려 격차가 줄어버리고 중국은 패권을 확대시켰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 이제 미국이 경제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같은 우리에서 사자와 호랑이는 같이 살 수 없으니 분쟁이 네. 시작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 이런 분쟁이 시작됐는지에 대한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저는 트럼프가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트럼프가 뭐 이 말이 조금 더 어색하실 수는 있겠지만 왜 미국이 중국을 때렸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그림은 G2가 만들어놓은 상호 보완적 경제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네. 자,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좀 혼자 말하기가 좀 꿀꿀어서 글로벌 경제에서 예. 미국의 가장 큰 역할이 뭘까요? GDP 함수로 본다면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의 소비 예. 생산, 예. 투자 이 세 예. 가지 중에 미국의 가장 큰 역할은 뭐였죠? 소비 아니에요? 그렇죠. 예. 미국의 글로벌의 가장 큰 역할은 소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가장 큰 역할은 생산이었죠. 생산. 예. 그래서 이 두 국가는 미국이 소비하고 중국이 생산하는 큰 프레임을 가지고 글로벌 GVC, 글로벌 예. 밸류체인이 만들어져서 물동량이 늘어나고 분업체계가 고도화되면서 한국처럼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는 국가들이 큰 호황을 누리는 그게 세계화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이죠. 그런데 미국이 예. 임계치에 다른 거죠. 그 임계치가 뭐냐면 자 지금부터 차트를 보시면 예. 3페이지 좌측 그림부터 제가 이제 경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 분쟁이 예. 바이든이 진행돼도 절대 훼손되지 않고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 3페이지 좌측이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과 금융 서비스업에 대한 비중의 차이예요. 예. 미국은 급격하게 제조 기지가 신흥국으로 이탈이 되게 되고 예. 그 나머지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서비스업, 금융업, IT업들이 이 자리를 채워나가게 돼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서비스업을 육성했냐라는 거죠. 제조업은 사실상 고용을 창출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조와 금융이 만나면 부가가치와 고용이라는 이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서비스업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용 유발 개수는 높은데 그게 안 되니까 가운데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주체별 부채 사이클을 보시면 돼요. 네.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쇠퇴되기 시작하면서 파란색 선을 보세요. 미국은 네. 80년대 이후로 정부의 레버리지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예. 정부가 빚을 내서 소비를 육성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90년대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간의 레버리지가 예. 가계의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소비를 확대시킨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계의 부채와 소비가 만나면 빚밖에 늘어나지 않는 구도죠. 예. 그래서 미국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 가계의 빚과 이 소비가 만난 핵심이 결국은 부동산과 금융의 만남이었죠.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서브프라임이라는 걸 맞았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네. 유럽은 그 임계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정부의 부채와 서비스가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정위기를 만든 예. 그래서 이 임계치의 핵심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이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일 우측 차트를 보세요. 우측 차트가 뭐냐면 미국이 이렇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구간에서 회색 막대가 뭐냐면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어. 미국의 빛은 늘어나지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되죠. 그러네요.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미국의 빛이 난 US, 결국은 중국 중심의 신흥국의 부가가치와 경제의 영향을 키워주는 역할밖에 못 갔던 예.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의 핵심 전략을 예. 리쇼어링으로 잡은 예. 그래서 제조기지를 육성하는 미국이 빛을 내서 소비경제를 갈 수 없는 그 인계치를 알고 있고 예. 그 파괴자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그걸 되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죠. 미국이 소비를 하고 중국이 생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은 무역 적자를 볼 수밖에 없고 네. 중국은 무역 흑자를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용인이 됩니다. 어.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에게서 얻었던 과도한 무역 흑자를 예. 어떻게 하죠? 미 국채를 쓰는데 사는데 사용하는 샀죠. 거죠. 예.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예. 차트가 되게 재밌는데 데이터가 2000년밖에 없어서 제가 좀 짧게 그렸는데 2000년 이후에 중국이 미국에서 얻었던 무역 흑자의 누적액을 파란색으로 그렸고요. 네. 그리고 회색선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어, 국채입니다. 거의 12년도까지는 같이 갔군요. 그렇죠. 그냥. 오바마 정부 2기까지는 예. 중국은 미 국채를 매입하면서 달러의 리사이클을 견고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싼 이 공산품을 기반으로 미국은 낮은 인플레이션에 레버리지를 확대해서 경제적인 호황을 가져가는 골디락스를 가져가게 됐던 네.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판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의 미국형 무역 흑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은 이 누적된 무역 흑자로 뭘 했죠? 이 흑자로 뭘 했냐면 1대1로 가는 거 아니에요? 기업의 기술을 사고 네. 1대1로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고 그러니까요. 국채나 사줄 나라에, 것이지. 그렇죠. 결국은 미국에서 번 돈을 기반으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일을 해왔던 아.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아주 직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오바마 정부 2기부터 예.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불균형은 금융으로 심화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패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이죠. 네. 미국은 6만 2천 불의 인당 소득을 가진 국가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뭐 1인당 뭐 대략적으로 한 7천만 원 정도고 네. 4인 가구면 3억에 가까운 인구. 그러니까 이 가계 네. 소득이요. 근데 문제 우리 두 배가 넘어요. 그렇죠. 예. 네. 제조업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게 트럼프의 구호가 조금 공허하게 들리는 부분이죠. 그렇죠. 여기서 제조업으로 중국을 이겨, 한국을 이겨, 대만을 이겨, 그게 될까 이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은 사실상 통상은 핵심이 아니에요. 미국은 기술과 금융을 금융이죠. 기반해서 중국을 무너뜨려야 되는 예.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산업을 기반으로 리쇼어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가는 성과들이 어떤 산업들이 있냐면 자동화 설비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이 반도체 네. 아니에요. 자동차예요. 네. 자동차 공장이나 그리고 IT 공장들 네. 이런 공장들을 이제 미국으로 넘기기 시작하는 거죠. 바이든이 되면 무역 분쟁 안 하는 거 아니야? 바이든도 명확히 하고 있죠. 바이든도 중국에서 생산해서 자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두 자릿수 이상의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죠. 예. 이 리쇼어링 정책은 안 변하는 거죠. 오바마 때부터 시작한 거죠?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도 예.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유럽도 더 이상 서비스를 기반으로 산업을 육성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네. 제조업이 없다는 경제의 민낯을 코로나 이후에 또 확인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럼 유럽도 똑같은 그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정을 확대하고 그리고 어떤 산업을 육성하죠? 자국의 제조 베이스에서 고용을 유추할 수 있는 산업들을 만드는 네.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심화되는 국면으로 통상에서 기술과 금융으로 확장되고 있는 그림은 앞으로 변할 수가 없다라는 그게 거겠죠. 정권을 누가 장악하든 간에 한결같이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 방법론의 차이겠죠. 근데 네. 트럼프가 어려운 건 예측 불가능한 변수죠. 예. 제가 모든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런 것들을 다 무음으로 해놔요. 예. 근데 유일하게 하나 트럼프의 코멘트가 나오는 트위터는 알람으로 해놓습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에 예. 제가 아무리 일이 바쁘더라도 예. 그거는 딱 열어놓는데 자 문제는 뭐냐 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심화될 수가 있을까라는 네. 거죠. 근데 정말 우려스러운 건 예. 미중 무역 분쟁은 레벨업된 과정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방향이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을 궁금한데요.
아까 제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이야기하면서 예. 미국이 소련과 일본을 무너뜨렸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그게 아주 규칙적인 패턴이라는데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너무 단조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미국이 소련을 어떻게 무너요? 소련이 핵심은 뭐죠? 아까 이야기했던 유가의 하락 그로 인해서 재정의 파탄이었다고 예.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소련과 일본을 무너뜨렸던 모든 핵심은 진영의 논리를 가져간 거예요. 예. 그게 뭐죠? 소련을 무너뜨릴 때도 나토를 기반으로 한 유럽과 이 사회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이념에 대한 차이를 가져가면서 겁박을 했던 거죠. 일본은 프라자비로 혼자서 했나요? 그렇지 네. 않아요. 7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마르코랑 같이 넘어뜨렸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일본만 넘어졌냐는 거죠. 그게 핵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전략을 바꾸기 시작해요. 진영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트럼프의 내각이 이제는 시진핑 주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시진핑 총석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사회주의의 개념을 이제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해서 중국의 진영 논리를 갖다 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죠. 네. 오, 그럼 바이든은 어떻게? 바이든은 재밌는 코멘트를 하죠. 바이든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not enemy라고 이야기해요. 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이든의 진영의 핵심은 뭐냐면 연대요.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이념이 중국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이념의 느낌으로, 이념의 형식으로 중국을 때릴 거라는 이야기죠. 네. 근데 바이든이 되면 조금 완화되겠지, 예측 불가능하겠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측 가능하겠지. 예측 가능하겠지라고 예. 이야기하지만 미국은 이 골든 타임을 놓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골든 타임이 뭐냐면 중국의 전략을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 기술의 분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미국이 지금 중국의 첨단 산업 걸기를 누르고 있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예요. 네. 반도체와 5G죠. 근데 이건 절대 미국의 독자적인 힘으로 중국을 누를 수 없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 뜯어보실까요? 먼저 5G부터 보죠. 예. 5G에서 야, 미국과 패권을 나누고 있는 우리가 같은 국가들 중국 거 안 쓰고 미국 거 한국 거 쓰면 삼성전자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내부적으로 기업의 상황을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5G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는 많이 이해들 하실 거예요. 하나가 sub-6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이제 3.5? 그러니까 6GHz 이하를 sub-6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 건데 이게 초기의 5G죠. 그렇죠. 이거는 4G 기지국을 기반으로 연계돼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 지금 4G, 5G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한 47% 정도 되거든요. 하웨이 걸 사용하지 않게 되면 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신사가 막대한 기회비용을 가져가야 돼요. 네. 근데 통신사는 대부분 민영기업이잖아요. 예. 영업이익률이 좋아봤자 5에서 7% 정도예요. 그렇죠.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이 브라질에 가가지고 중국 거 쓰지 마라고 안 해요. 중국 거 쓰지 않으면 이만큼의 보조금을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전략에 처해져 있어요. 쓰지 말라 그러면 그 회사 견딜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28GHz 5G로 가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중국계 가격이 싸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하웨이의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는 28GHz의 5G를 미국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반사적인 수혜를 얻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생각을 하지만 중국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7개 이상의 이 메모리 업체들이 다 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네. 베이스이기 때문에 항상 재고가 문제예요. 네. 그래서 문제는 비메모리 분야인 건데 비메모리에서 SMIC라고 하는 애들이 소위 10나노 공정 이하의 그림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시면 지금 이 팹리스 애들이 7나노 공정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공장이 없는데 설계를 할 수 있는 애들에서 하웨이 자회사의 하이실리콘이라는 애들이 글로벌 점유율이 몇 퍼센트냐면요. 15% 정도로 가져가요. 네. 아주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네.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중국을 막아야 되는 건 파운드리거든요. 네. 파운드리에서 미국 MS가 얼마냐고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있긴 있지만 공정 자체가 대만과 한국이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공정의 핵심이 되는 뭐 EUV 노광장은 누가 하고 있죠? 네덜란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갔다 온 거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은 독자적인 노선으로 중국을
겁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연대의 그림으로 갈 수밖에 예. 없는 그림인데 문제는 중국이 7나노 정도의 그림으로 오는데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 거냐의 문제죠. 근데 한국의 계산과 중국의 계산이 다른 거죠. 한국의 계산은 수율까지 감안한 거죠. 포함해서. 그렇죠. 근데 네. 중국은 수율이 안 나와도 되죠. 왜요? 정부가 보조해 주는 관점으로 갈 테니까. 하기야 뭐 디스플레이도 그랬으니까 예전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건 앞으로 연대의 그림으로 훨씬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중국은 이걸 피하려는 전략이 네. 핵심이 되겠죠.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중국은 언론 지침이 나왔어요. G2의 분쟁을 정치란에 못 싣게요. 그게 뭐죠? 이걸 정치 이념에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의 쌍순환 전략과 14차 5개년 기획의 핵심은 중국이 이걸 어떻게 이 미국의 전면적인 제재를 풀어서 나갈 건지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전 세계의 세계 경제 질서와 세계화를 만들었던 네. 그 틀이 미국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로 인해서 중국이 대응하는 전략에서 예. 헤게모니와 질서가 바뀌어 나가겠죠. 그래서 그 의미에서 이번 14차 5개년 기획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예, 본격적으로. 네. 중국의 14차 5개년 기획과 쌍순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 전에 오늘 뭐 시간이 없긴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또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네. 가까이 있잖아요. 저는 중국에서 처음 주식을 배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름 이제 중국 통이라고 거짓말을 타칭을 하고 한국에 입문한 애널리스트였어요. 예. 근데 제가 느낄 때는 한국 투자자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2012년 한국에 넘어왔는데 그때 대한민국 무역 흑자에서 중국의 비중이 100%가 넘었거든요. 다른 데는 적자 보고 중국에서만 적자 보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메이저 신문에 중국이 망할 거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뭐 이걸 옛날에 외신에서는 레드 캐피탈리즘이라고 적었던가 혹은 안티 차이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예.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너무 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을 좋게 보는 사람한테는 친중 그리고 나쁘게 보는 사람은 반중의 개념으로 이분화돼서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의견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주식시장 참여자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지 제가 차트 세 개를 보면서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중국을 왜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지는 이미 코스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중국이 저렇게 안 좋다 그러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인허가가 나오고 수출을 제휴를 맺고 뭘 나오면 상한가를 펑펑펑펑 가죠. 뚱하죠. 네. 주식시장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주식시장 참여자는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안 돼요. 예. 좌측의 그림이 뭐냐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에요. 중국의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되네. 이게 기업이면 기업 안 사요. 아무리 싸도 탑라인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칼을 왜 잡습니까? 네. 근데 국간 달라야죠. 왜 그러냐면 가운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중국이 성장률은 작년 대비 올해의 성장이잖아요. 10조 달러 하는 애들이 11조 하면 10% 번 거잖아요. 예. 근데 이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어느 국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성장률이 둔화돼도 성장의 무게가 줄지 않는 거죠. 5조 달러의 12% 성장보다는 12조 달러의 5% 7% 성장이 무게감은 훨씬 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측의 그림으로 제가 시장을 설득시키고 싶은 예.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성장 기여율. 기여율이네요. 올해는 100%가 넘겠죠. 전 세계가 마이너스고 중국만 플러스 성장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 전에 보시면 예.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성장의 기여율이 3분의 1 정도가 돼요. 예.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 성장의 세계 중에 하나는 중국이었다는 거죠. 중국의 7% 성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그렇지 못하겠죠. 5% 성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그러면 중국에서 성장이 나오는 산업들은 10% 정도 성장을 하죠. 예. 그래야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GDP의 평소 5배죠. 예. 버킹 그레이트한 성장이 나오는 국가라는 거죠. 그러면 주식쟁이들은 뭘 봐야 되냐면 예.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에서 예. 성장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아주 치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안 되는 산업들은 묻어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죠? 한국의 무역 흑자를 보면 알잖아요.
한국의 무역 흑자의 3분의 1도 중국에서 나오고 네. 우리가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018년 대한민국의 해외 투자 중에서 중국의 비중은 역대 최대치였어요. 예. 실물과 금융시장의 괴리가 역으로 커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해에 대한 각도를 좀 다르게 가져가 보셔야 됩니다. 누구냐면 주식시장을 보는 참여자라면. 자 그렇다면 이 14차 5개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큰 그림으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드릴게요. 지루하시지 않으시죠? 제가 오늘 작정하고 재밌다니까 엄청 재밌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댓글도 빠져드는 표정 안 보이세요? 아, 진짜 이렇게 나올 거라고 네. 믿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변화를 제가 아주 2, 3분 내에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중국은 투자와 수출의 축을 통해서 개혁개방 이후에 고성장을 했던 국가예요. 네. 그래서 9페이지의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네. 중국의 수출 투자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걸 보이시죠. 이러면서 전 세계에 이제 의미 있는 주목받는 생산기지로서 역할을 해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규모는 커졌는데 네. 이 투자와 수출의 한 가지 축이 무너져버려요. 네.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에 뭐가 무너졌죠. 수출이라는 축이 무너져버린 거죠. 바오바라는 말 기억하세요. 네. 8% 성장 지켜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조각난 수출의 수요를 뭘로 메웠냐면 4조 위안의 부양정책 예. 투자로 메워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물 수요보다 높은 투자를 해서 가잉을 예약했고 이 모든 투자가 과잉 차입 부채를 통해서 일어나다 보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중국이 아주 빠르게 회복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핵심이 오른 듯 했지만 좌측 그림 보시는 것처럼 투자와 수출의 축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유로 재무위기를 맞고 중국은 장기적인 성장률 둔화 패턴에 아까 첫 번째 이 좌측에서 보셨던 이 그림이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어떤 변화를 가져가냐. 이 이제 10페이지가 이제 부채와 이 우측 차트가 재밌어요. 예. 이제 청 경제를 GDP라고 보면 산업 생산이 얼마냐 많았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하늘색에 있는 과잉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전례 없는 이 정책적인 지지와 뭐 호위 독재라는 황제 등급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전략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이것부터 잘 이해하셔야 돼요. 3 플러스 1 전략이에요. 그동안 중국이 10년 동안 써왔던 전략을 제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네. 중국은 그래서 지속성장을 이어가야 되는 방법이겠죠. 부채가 어떻게 하면 터지냐? 디레버리징 부채 안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전거가 서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부채를 유지하면서 예. 디레버리징을 해나가는 이 방법이 이 4 플러스 1 전략인데 첫 번째가 올드 이코노미나 뉴 이코노미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드 이코노미는 구조조정을 심화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의 구조조정을 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칼이 들지 않는 비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시진핑은 강력한 이 집권을 기반으로 해서 강력한 구조조정의 과잉을 해소했었고 환경 규제를 통해서 고로 가동률을 30% 40%까지 낮춰버렸어요. 예. 16년에 18년에 롯데케미칼이랑 포스코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맞아요. 3배가 늘어났어요. 예. 그게 공급 사이드 구조조정기에 그렇죠.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 성장이 있으면 이건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 이걸 누른 거잖아요. 예. 이 누름 높이만큼 어떤 산업을 키워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조 2025를 기반으로 인터넷 플러스를 기반으로 아주 강력한 뉴 이코노미 정책을 육성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도 아주 반도체 사이클이 크게 2018년까지 나타났었죠. 그래서 올드 이코노미의 구조조정과 뉴 이코노미 육성을 통해서 성장의 패턴을 바꾼 거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강력한 내수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만들었고 예.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을 만들기 위해서 금융의 개혁을 진행했던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개의 성과가 2018년까지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이 모든 걸 작살내버린 거예요. 이거 인정 못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금융 리스크가 확대되니 구조조정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뭔 말이야? 네. 구조조정은 한계 기업의 퇴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신용에 대한 리스크가 커져가는 구간에서 이걸 떠안을 수 있는 금융시장의 체력이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뉴 이코노미는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육성했냐. 네. 중국판 레시피가 있어요. 네. 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그 레시피가 차이나 패스트트랙이라는 건데 기술도면 갖고 와. 니네 독자 안 돼. 우리 기업들한테만 줄 거야. 그리고 니네 안 돼. 보조금. 이러면서 아주 빠르게 육성시켜버린 걸 트럼프가 못하게 해버린 거죠. 그리고 첨단 산업의 밸류체인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수가 육성될까요?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금융시장은요. 네. 위안 환율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은 이 전면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갈 건지가 이번 14차 5개년 기획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시선인 거죠. 네. 그러면 그 그림이 뭐냐? 그게 예. 14차 5개년 기획이에요.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네.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14차 5개년 기획이라는 게 뭐냐면 5개년 계획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아, 그럼요. 아, 이게 진짜 짱짱했죠 그때. 너무 절로가서 짱짱했어요. 네. 그게 이게 전후에 만들어진 전략이에요. 네. 국가 중심의 성장과 재건을 해야 되는 관념에서 시작을 한 거고 중국은 네. 과거 구소련의 5개년 계획을 벤치마크해서 중국과 결을 맞추면서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걸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죠. 어허. 그럼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건데 좌측 그림 보시면 중국은 권력구도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이죠. 예. 1억 명의 공산당이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중에 이제 핵심인 이 중앙위원들이 5년의 임기예요. 이 중앙위원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중국의 핵심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 시진핑이나 상무위원들이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이 5년의 임기를 가져요. 5년 동안 7번의 회의를 해요. 예. 다섯 번째 회의를 오중전회라고 해요. 아, 그런 거구나. 네. 예. 그 오중전회가 뭐냐면 예. 중국의 미래 5개년을 결정짓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아주 장기적인 성장의 그림도 만들어야 돼요. 예. 근데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은 건 내년이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예. 해예요. 그리고 시진핑이 헌법을 수정해서 연임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예. 공식적인 연임 임기의 마지막 10년 해인 거죠. 예. 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아주 큰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구간이죠. 예. 중국은 정치적, 경제적 모든 실리를 따져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구간이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관점에서 생각하는데 중국 정책은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일당 체제 국가예요. 그렇죠. 그럼 국회가 의미가 없어져요. 예.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당이 정책 노선을 정하고 정부가 이걸 디테일화하죠. 그리고 산하계 의견을 조율해서 전인대를 통해서 공표를 하죠. 그래서 10월부터 3월까지 정책의 기조에서 공산당의 정책 노선이 나올 때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내일 아마 읽어보시면 별거 없네요. 그걸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의 차이인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쌍순환 전략이요. 그러니까요. 네, 뭐 어렵죠. 최근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네. 얘기예요. 쌍순환. 네. 그래서 다양한 우리나라에도 중국 전문가를 사칭하신 분들의 네. 이야기 들어봤고 제가 정말 존경하시는 네.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네. 저는 이럴 때 누구한테 전화를 하냐면 전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저는 중국에서 꽤 유명한 애널들이랑 아직도 친하게 지내요. 예.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옛날 동료들. 있죠. 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로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아 한국이랑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쌍순환 전략은 특별할 게 하나도 없어요. 특별한 쌍순환 전략은 기존의 내수 중심의 성장과 네. 첨단 산업을 이용한 기술 자유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럼 뭐가 달라졌지? 경제의 순서가 달라진 거예요. 과거 중국은 막대한 이 국제 수지가 확대되는 그림. 결국은 수출이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는 관점의 외부 경제의 힘으로 네. 강력한 내수 경제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외부 경제가 아니라 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예. 내부 경제를 강하게 해서 외부 경제의 위험을 타개하는 거죠. 자, 그거를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예. 기술 분쟁과 미국의 이념적인 연대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무슨 매력을 가져야 될까요? 중국이 가장 큰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건 국방력보다 강한 내수의 힘이에요. 중국의 내수 시장을 포기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을 포기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 애플이 중국에서 이전해서 베트남과 미국으로 리쇼어링 혹은 니어쇼어링을 했을 때 기회 비용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기술과 관련한 부분에서 아주 강력한 부양 정책을 쓸 가능성 높아요. 그게 이번에 나왔었던 이 전인대에서 신형 인프라에 대한 그림일 거고 그 그림을 훨씬 더 확대되겠죠. 그래서 중국이 만드는 수요 창출의 수요를 포기 못하게 하는 거죠. 네. 애플도 이걸 기업들이... 포기 못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치적 이념의 공동체에서 예. 미국과 유럽이 과연 어떤 사이일까요? 경제에서 보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일까요? 경쟁의 관계일까요?
저는 경쟁이란 게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나오는 2020년 이전까지는 미국과 유럽은 무역 분쟁을 했던 국가. 그렇죠? 그리고 유럽은 중국과 연대를 했던 국가예요. 네. 지금 반중 노선에 서 있던 영국도 마찬가지죠. 네. 그럼 중국은 유럽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전략적 요충지인 네. 거죠. 포섭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매력은 결국 뭐죠? 네. 소비죠. 수요를 확대시키는 소비. 네. 소비.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어떤 전략을 가져왔냐면 내수를 확대하고 기술 자립을 하기 위해서 강한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새로운 연대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의 외교의 방향성과 내수의 방향성과 정치에 대한 방향성 모두가 바뀌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과연 중국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 그게 한국과 글로벌 기업들의 큰 이익과 혹은 큰 우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이해하는 게 쌍순환의 핵심이란 거예요. 중국이 자력갱생해서 중국이 독립적으로 갈 거야. 이게 아닌 거죠.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제가 보는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 중국이 이 그림으로 간다면 미국이 아까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제 확 넘어갈게요. 이거죠. 리밸런싱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좌측은 미국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소비를 잃어갔던 경제. 그리고 중국은 그 가운데서 생산을 해서 저축을 했죠. 근데 이제 바뀌겠죠. 미국은 생산한 경제로 넘어가고 싶은 거고 네. 중국은 소비의 경제로 넘어가겠죠. 예. G2가 리밸런싱 되게 되면 글로벌 분업구도가 파열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그리고 한국은 그 분업과도에서 낙수효과를 가장 크게 누렸던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미국이 어떠한 전략을 가고 중국이 어떠한 전략을 갈 건지가 제가 아까 예측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큰 그림을 그려서 퍼즐을 맞추는 것들이 왜냐하면 이건 연기금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들을 이야기들이에요. 왜죠? 네. 5년, 3년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주식을 배양해야 된다면 그럼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저는 글로벌 경제에서 G2의 비중이 계속 높아질 거라고 봐요. 왜냐? 미국이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과 중국이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이 예전처럼 낙수효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원화일변도에 투자를 하는 걸 제가 망설이거나 말리고 위험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USD와 RMB에 대한 비중을 공반적으로 늘려야 되죠. 예. 근데 USD를 늘리는 방법은 이제 자리를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미국 지금 투자 그쵸. 많이 하시니까 이제 기회비용을 걷겠죠. 이렇게 일변도와 투기 강한 상황에서 자산의 방법론이 나오겠죠. 근데 중국은 투자 지형 자체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걸 들어보려는 노력도 그리고 그런 자료도 없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중국 투자자, 중국에서 금융을 하셨던 분들이나 정말 필드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에게 중국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지난 20년의 경험을 통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죠. 그렇죠. 다 모르겠어. 내 뭐 본업에서 있어봤자 코끼리 발톱밖에 안 맞아봤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중국에서 한 1, 2년 전부터 근무하시거나 뭐 중국에 교포시거나 네. 혹은 중국에서 뭘 좀 하셨던 분들이 중국의 전문가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되게 관심을 갖죠. 네. 그래서 고 간격 제가 지금 몇 분 정도 더 쓸 수 있을까요? 뭐 한 5, 6분? 아 그러면 네. 2부를 예약하고 네. 오늘은 그 쌍순환 전략에서 중국이 내수와 네. 기술 자립과 예. 소비를 어떻게 늘릴 건지에 대한 이야기만. 네. 그것까지만 하고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죠. 아 근데 제가 다음 주에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되는 요거를, 방향으로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왜냐하면 하나하나 아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내일 저 EPT 공유 안 할 겁니다. EPT 공유 안 하고 내일 10시쯤에 중국이 14차 5개년 기획에 대한 예. 발표를 할 거거든요. 예. 그걸 보고 제가 50페이지 넘게 보고서를 썼어요. 예. 지금 거기에 지금 한 3분의 1도 발표를 안 한 거거든요. 저는 그 워드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아웃 오브 데이터도 좀 있고 제가 글을 못 쓴 것들도 좀 있어서 네. 그거로 하고 이제 내수 시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참 말이 기네요 오늘.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더 하시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장시황 조금 보고 조금 쉬었다가 물 한 잔 드시고 다시 오셔도 되는데. 아유 아닙니다. 그럴래? 아니요 아니요. 그 뒤에 또 제가 너무 듣고 싶은 분에 또 이게 방송이 아니 그거 있고. 끝나고 방송 중에 다시 시작해도 된다고. 지금 저희 팀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아, 저는 네. 괜찮은데. 네. 오케이 빨리 합시다. 빨리 해볼게요. 네, 오늘까지 내수를 육성하는 네. 방법인데 네.
중국이 내수를 어떻게 육성할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중국의 내수가 육성되면 어떤 수혜주가 나오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 신흥국들은요 내수를 육성하기가 되게 쉬워요. 고성장을 하는 국가들은 두 가지 소득이 한 번에 늘어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근로소득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제조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과정에서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재산세 소득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우리나라 박정희 정부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국은 이제 상해나 심천, 뭐 내몽구 이런 인당 소득이 3만 불을 넘어버렸잖아요. 이런 나라가 소득을 어떻게 늘리냐고. 소비를 어떻게 늘리냐고. 그게 아주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 방법론이 뭔지만 알려드릴게요.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국 정부가 뭘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소득이에요. 이만큼이. 예. 그리고 이게 소비입니다. 소득을 늘리지 않고도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게 뭐죠? 저축을 줄이고 소비 성향을 높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은 이제 자칫 그리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가파르게 저축률을 내려서 소비 성향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중국의 소비 성향이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미국은 한참 많이 나올 때는 전체 소득에서 소비가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아세요? 한 80%? 100%를 넘은 적도 있어요. 아, 그 90%가 무조건인가? 네. 그렇지. 미국은 80에서 90. 소수의 인구들이 그렇게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이 소비 성향이라는 게 100%에 육박하는 나라예요. 디레버리징 하는 구간에서 이게 좀 낮아지는데 중국은 이 소비 성향을 육성해 주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감세입니다. 적극적으로 세금을 낮춰주는 것들이죠. 예. 그게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적자를 확대시켰던 방향이랑 똑같은 전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한 가지 해법이 중국의 인구 구조예요. 중국은 6억 명, 5억 명 정도의 농민들이 있죠. 이 농민들은 아직 주력 소비 계층으로 부상하지 못한 인구죠. 네. 그래서 도시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방법이죠. 상해와 심천과 북경의 이 인구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점 도시를 만드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 거점 도시에다 뭘 할 거냐면 디지털 시티를 건설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점 도시 핵심이 어디냐면 서부 대개발이에요. 그리고 이 서부 대개발은 1대1로의 시작점에서 유럽까지 내닫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 자유무역지구를 개설을 하는데 되게 재밌는 일을 해요. 바다에다가 자유무역지구 항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륙지역에 만들죠. 아직 서부대개발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서부대개발로 시작되는 사천, 총칭 이런 데다가 자유무역지구를 짓고 그 위에 디지털 시티를 입히고 신재생에너지를 입혀서 그쪽 산업 중심으로 소비를 육성하려고 하는 거죠. 네, 새로운 일자리 그렇죠. 당연히 만들어지네요. 네, 그리고 부의 이전을 하는 겁니다. 네. 우측 보시면 똑같은 변수는 아닌데 그냥 금액으로 그려봤어요. 기업의 이익값, 인간의 임금이에요. 중국은 이제 부의 이전을 해야 돼요. 세 가지 부의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소득을 민간으로 이전시켜야 되고 국유기업의 소득을 민간으로 이전시켜야 되고 금융의 소득을 제조업으로 이전시켜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중국은 소비의 핵심 전략이 뭐냐면 결국은 농민공들과 감세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예. 아주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정책은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소비 성향을 개선하는데 아주 빠른 효과가 있어요. 어허.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 전략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가 테크인데 아이고 이렇게 많이 급해서요. 테크까지는 어떻게 해볼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1차 농경사회부터 시작해서 예. 2차 산업 구조변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때까지 중국은 아주 장기적인 시각으로 등소평의 백년지 대계를 만들었고 시진핑이 새로운 백년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중국은 미국이 아무리 닭의 목을 조아도 네. 중국은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포기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랑 그 방법론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뻔해요. 중국은 지금 14억 인구죠. 그래서 거대 경제예요. 그래서 웬만한 숫자에 14억을 곱하면 엄청 섹시해져요. 엄청 섹시한 숫자에 14억을 나누면 별게 아니에요. 그게 중국의 인당 GDP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은 개발도상국이에요. 만 달러 정도 수준에. 네. 만 달러, 15,000달러를 개발도상국, 중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국가가 3만 달러 선진국으로 올라갔던 사례가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없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미, 중동 다 15,000달러, 2만 달러 비슷하게 갔다가 다 쓰러졌죠. 네.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세계 경제 몇 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자, 근데 이 사례로 안착했던 사라가 아예 OECD나 월드뱅크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섯 국가예요. 한국. 이게 아시아 다섯 마리 용이에요. 네.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죠. 홍콩, 싱가포르는 내수 시장이 없으니까 뭐 금융이랑 무역이니까 빼고요. 한국, 일본, 대만이 저부가가치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로 넘어간 게 그게 뭐죠? 만 달러 개도국이 3만 달러 선진국으로 갔었던 유일한 네. 해법인 거죠. 네. 중국이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중국도 이 그림으로 가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이 그때 정부 주도의 반도체, 자동차, 가전, 휴대폰 이런 산업을 육성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걸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똑같은 궤적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뭐라냐. 18페이지 좌측에 그림 보시면요. 네. 주요국의 산업생산 총액이에요. 이거 재밌지 않으세요? 파란색 하나 톡 튀어나온 게 중국이에요. 중국은 IT 중심의 중국이 구축해놓은 생산계지의 매력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나가는 기회비용이 커버리죠. 네. 중국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테슬라를 왜 저렇게 비싼 인센티브를 주고 데리고 네. 왔을까? 중국이 이걸 했던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네. 애플을 끌고 들어와서 IT 생산체계를 구축했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오포, 비보, 샤오미, 하웨이가 나왔던 거예요. 지금 BYD 주식이 테슬라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BYD 중심으로 만들었던 전기차 생태계에 테슬라의 생태계를 얹어서 구축할 수 있는 기지의 매력인 거죠.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중국의 신형 인프라 투자 계획이에요. 이번에 인프라에서 강력한 수요 창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탈차이나를 하는 기회비용을 높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네. 이거예요. 금융이에요. 금융이 뭐냐면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 왜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의 수혜 업종이 중국의 테크 업종인지를 설명드리면 중국은 과거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레시피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도면을 베끼고 강탈해오고 사람 데리고 오고 보조금이었잖아요. 예. 이걸 못하죠. 그럼 중국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뻔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전공법이죠.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투자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정부의 보조금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뭘 해야 되죠? 금융. 자금을 조달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주식시장 중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네. 국가주석이 마켓을 연다라고 이야기해서 강력한 코멘트를 했죠. 그게 중국의 스탑마켓, 중국판 나스닥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200개 가까운 기업들이 상장이 돼서 대규모 자금이 모집됐는데 이 기업 모두가 중국의 7대 신성장 산업에 들어가는 네. 대마들만 상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그렇다고 주식을 사? 원천 기술을 하게 되면 R&D를 투자를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R&D는 현재의 가치에서 평가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죠? 이 R&D를 평가해 줄 수 있는 마켓이 있어야 되죠. 네. 그게 바로 19페이지 좌측 차트예요. 미국의 R&D 지출과 나스닥의 시가총액을 그려놓은 거예요. 네. 지금 중국은 미국이 첨단 산업을 육성했던 방향성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의 규제에도 중국이 반도체를 국산화하고 5G도 중국 중심으로 갈 거야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네. 아니에요. 중국은 이 과정에서 이러한 해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겠죠. 네. 그럼 우리의 예상보다 큰 수요 확대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고 이거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마지막 차트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 끝낼 수가 없어서 이거까지만 네. 할게요. 그러면. 네. 20페이지 좌측 차트를 네. 보시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IT의 분업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플이 설계를 해서 대만이 중국에서 제조를 하죠. 네.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대만이 여기다 중간재를 놔두는 구도죠. 네. 이 구도에서 가장 많은 코스트는 한국과 일본과 대만의 중간재 제품이지만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 네. 미국이죠. 이게 80%를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 좌측이에요. 글로벌 IT 밸류체인에서 이 파란색이 이게 크기인데 미국이 이걸 독점하죠. 미국이 이 GVC를 트럼프는 깨트리고 싶지만 바이든도 그러고 싶겠지만 네. 그 기회비용은 반대로 미국 애들이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훼손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하웨이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하는데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6개월 뒤에 시행을 해요. 유예해줬죠. 하웨이는 6개월 동안 뭘 하죠? 로컬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해 주는데 2.2년 이상의 재고를 다 비축했대요. 2년 동안 그 기간 동안 기술만 개발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네.
미국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미국은 정치적인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 밸류체인을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네. 그 과정 내에서 중국이 미국의 약점과 자신의 약점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기반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아유, 박성중 팀장께서 아, 참 좋은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한 번에 소화하기는 좀 저희 시간이 좀 역부족이네요, 그죠? 그렇죠. 오늘 네 개를 가지고 왔는데 두 개도 못 말씀드렸네요. 이 한국 주식 시장의 영향도 점검이라는 파트가 훨씬 더 중요한 파트인데 그로우 라이브 시간이 이제 그 10시 반에 우리가 개장을 해야 되니까 네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수고스러우시지만 다음 주나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네. 한 번 더 기회를 가져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